두 번째 포인트는요. 일어나지 않는 스윙을 하시려면은 스윙의 시작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스윙의 시작을 가볍게. 자, 반대로 무겁다. 무겁다는 거는 이런 이미지겠죠. 백스윙을, 스윙의 시작은 이 테이크어웨이 백스윙이겠죠. 무겁게 드는 이미지는 무거워요. 아, 어떤 많아요. 이미지인지 예, 굉장히 아시겠죠? 많아요. 그렇죠, 많죠, 많죠. 레슨 하실 때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좀 힘없는 여성 골퍼분들. 무거워. 그러면은 상체가 들려요. 상체 쪽이 많이 들리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하냐면은 가볍게. 아, 이 클럽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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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 보이나요? 좀 가벼워. 아까보단 가벼워. 가벼워 저는 보이죠? 그래서 레슨을 할때 네. 채를 이렇게 거꾸로 잡게 해요. 실제로 가볍게. 오, 그거 너무 좋은 그렇게 해서 방법이에요. 들면 이거 되게 가볍거든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거 무거우니까. 헤드 쪽에 무게를 알려드려요. 저게 아. 300g도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막 처음에 드실 때는 막와 이렇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가벼운데? 사실은. 근데 되게 가벼운 건데 그래서 네. 대충 들면 잘 드는데 힘이 네. 들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봐서 이렇게 거꾸로 잡고 가볍게 드는 이미지도 좋고, 실제로 이 클럽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힘이 평소에 없는 분들이나 오늘따라 왠지 컨디션 안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정말 이 클럽이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가볍게 싹안 빠집니다. 가볍게 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가볍게 빼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느낌으로 올라가야 하냐면, 이 백스윙을 할때 팔로만 들어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무겁게 빠집니다. 이 클럽의 실제 무게감도 있어서 팔로만 들면 무거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항상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경직돼서 팔로만 들려고 하면 무겁다.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 상체도 약간의 회전을 하죠. 이렇게 들지 않아요. 약간 리듬을 주는 듯한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 더 가벼운 이미지로 들리는데, 딱 잡아놓고 발로만 이렇게 들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상체가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걸 포인트로 하면은 좀더 쉽게 시청자분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벼운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요 바지 쪽에 주름이 잡히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백스윙이 올라갈 때 팔로만 드는 분들은 제가 치마라서 좀덜 보이긴 하는데 이쪽 라인에 주름이 잡혀요. 가볍게 드는 분들은 왜냐면 회전이 되니까 이쪽 라인에 좀 주름이 잡힙니다. 그런데 무겁게 드는 분들은요, 이렇게 골반 밀리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팔로만 들기 때문에 회전이 잘안 돼서 여기가 주름이 잘안 잡혀요. 어떤 차이인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오른쪽 고관절 있는 라인에 주름이 잡히는 듯한, 바지 입으면 더잘 보였을 텐데 여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듯한 이미지. 송프로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요. 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주름 잡히고 대부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맞아요. 여기 있죠. 이렇게 그렇죠? 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맞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딱 회전이 들어가면서 주름이 잡히듯이 백스윙이 나오게 된다면은, 오, 좀 맞습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그 셋업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든 또 이런 경우도 아예 이제 안 나오겠네요. 아예 더라고요. 나오기가 어렵죠. 그런 셋업 자체가. 그래서 셋업부터 딱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회전하면서 주름 잡히게.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지금 하체 쪽에 회전이 나왔다. 하체 쪽에 회전이 나왔다는 거는 이 연결된 상체 쪽도 회전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팔로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백스윙을 온 몸을 다 이용을 해서, 온 몸을 다 이용을 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이 클럽을 좀더 만만하게, 가볍게, 온 몸으로 이렇게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볍게 올릴 때 네. 그러면 이 손을 이렇게 잡는 강도는 네.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뭐 어떤 프로는 좀 이렇게 네. 세게 잡아라, 또 뭐 헐렁하게 잡아라 네. 막 이러는데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혼란을 많이 겪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저는 만약에 백스윙이 올라갈 때 힘이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몸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잡고 있는 그립의 강도보다는 좀 더 약하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스윙이 올라갈 때 팔로만 들어올리고 또 이런 몸의 회전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잡고 또 그래서 팔도 너무 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직이 되면서 이 클럽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도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잡으시고 팔도 제 어드레스 보시면은 팔도 완전 이렇게 쫙 펴져 있지 않아요. 좀 느슨하죠? 이런 느낌으로 느슨하게 팔이 약간 둥근 느낌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그렇게 힘을 줬을 때 딱 보면요. 네. 팔 모양이 되게 네. 못생겼어요. 아 네. 왜요? 너무 예쁜데요? 예, 네. 아니 힘을 줬을 때. 아 힘을 줬을 네. 때요? 네. 네. 왜 그러세요? 아 저는 네. 프로님이 하셔서 힘을 이렇게 편하게 넣었을 때는 이 팔 모양이 네. 되게 이쁘거든요. 아 예뻐요. 힘을 예뻐요. 딱 주니까 네. 되게 네. 이 못생긴 고경민 프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힘 들어가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빼야 돼요. 어드레스 했을 때 힘을 빼고 힘을 빼고 그다음에 주름을 딱 잡아주면은 백스윙에서 회전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편안하게 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부드럽게 진짜 가는 느낌이 있고 네. 이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제가 하면서도 네. 편안하고요. 네. 근데 이 지금 여기 딱 주름 잡는 동작이 어떤 분들은 단번에 되는 반면에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고관절 있는 쪽에 내회전이 잘 나오지가 않는 분들이거든요. 유연성이 조금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팁을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넓은 스탠스보다는 차라리 좁은 스탠스 서시는 게 회전하기는 좀 더 편하실 거고요. 발끝을 너무 일자로 하시는 것보다는 오른발을 살짝 오픈하시는 게 좀 더 편안하게 돌 수 있으실 거니까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일자로 서서 넓게 서면은 여기 이쪽에 회전을 만들면서 주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평소 서던 것보다 좁게 그리고 오른발 끝을 약간 오픈하는 느낌 이렇게 어드레스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여기 주름 잡기가 쉽습니다. 회전이 잘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백스윙 올라갈 때 좀 더 회전으로 무겁지 않게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신다면은 상체가 들리는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